새벽 6시경 꼼꼼합니다. 네, 6시 조금 지났네요. 제한속도 60이랍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네요. 네. 뭐야? 사람이네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앞에 가던 차가? 예. 저 앞에 가는 차가? 예. 신호는 녹색이에요. 신호는 녹색인데 앞에 가던 차가 급히 옆으로. 예. 그리고 그 차가 이때 비상등 켜고요. 요 앞에 사람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블박차가 처음에는 멀리서 가는 차, 저 신경 못 쓰셨대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때 피하네. 처음에는 저 멀리 가는 차 피한 것을 생각 못 하고, 네, 그냥 앞으로 가고, 저,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기 차 서 있는 것도 신경 못 쓰셨대. 나중에 보니까, 아이쿠, 요 앞에 사람이. 앞차가 사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빨간불에 무단횡단 하다가 앞차에 텅 튕겨서 저기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블박차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아이고. 그때 당시는 2차로 차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 그냥 가는데 다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까, 급브레이크 밟는 모습과 나중에 다시 봤더니요. 그리고 그차 지나치는데 비상등 켜는 거. 아, 그차빵 때려서 앞에 떨어진 거예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요. 두 사람 시간적 간격, 뭐몇초 되겠어요? 예. 한 10초도, 자, 볼까요? 두 사고의 시간적 간격. 처음에, 이때죠, 이때. 지금 충격하네요. 이때 사고 나고, 그리고, 블박차가, 8초. 예. 8초 정도. 8초. 두 차의 시간 간격은 얼마나 되나요? 사망자는 몇 살인가요?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사고 난 거죠?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요? 언제 사망했나요? 병원에 옮기면서 병원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1차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 10초 이내. 제가 볼때한 8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 9초. 60대 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멀리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밟는 모습이 얼핏 보였는데요. 예. 그냥, 저 멀리서 그러면 신경 안 쓰, 못 쓰잖아요. 네. 물론, 저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지만, 멀어서요. 멀어서, 시속 60으로 가면 1초에 16점, 약 17m 갑니다. 근데 8초면 얼마예요? 한 150, 거진 뭐100 몇십 m 앞에. 7, 8, 2, 5, 16, 7, 2, 7. 근데 한 130여 m 앞에. 그저 앞에 어떤 차가, 그게, 저차 봐라. 왜 급제동하고 옆에까지?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무심코 가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망 원인은 모르겠대. 제가 사망 원인이 뭐냐면은 머리 때문에 사망했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블박차가 역과해서 그래서 어디 장기 파열로 사망했는지 이걸 이제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망 추정 시간이 30분 이전. 그게 병원에 도착해서 30분 이전이라는 거겠죠? 아, 제가 119 신고한 시간이 28분이니 요거 갖고 잘 모르겠고요. 이미 병원에 가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것 같아요. 아, 1차 사고 차량 파손 사진. 네, 그거는 옆에가 이렇게 좀, 옆에가 저 찌그러졌어요. 네, 파손되고. 파손 상태가 좀 심해요. 1차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파손 상태로 저 사망하는 게 아니라요. 붕 떴다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지면은, 그러면 사망하는 거예요.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하여튼 사망했던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사망사고예요. 투표 시작. 사망사고를 투표해본다는 건 좀,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것도 예상하기 힘든데, 앞에 차가 뻥 때려서 옆으로 떨어져 있다? 예. 유죄가 12%, 무죄가 88% 의견입니다. 이번 사고는
아,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돼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은 돼 있는데 작년 이게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비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아, 이게 아쉽네요.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혼자 버티실 수 있나요? 지금부터 저희 변호사,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린다면, 그게 저희 사무실, 네, 저희 사무실, 저한테 저를 선임해서, 지금부터 도와주세요 한다 그러면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선임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어차피 기소될 것이 뻔하다면은, 네, 지금 맡기시고요. 변호 선임비는 기소된다면 나오니까 그때 보험사도 받으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럴 텐데. 이게 제가 볼때 무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 무죄가 아니라 검찰에서 무혐의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열심히 싸워갖고, 검찰에서 첫 번째 차는, 1차 사고 차량은, 그 차는 무죄가 만만치 않아 보여요. 가로등이 있죠? 맞은편에 차량이 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앞을 잘 보고 갔으면은 저 피할 수 있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앞차는, 여기 만약에 가로등도 하나도 시큼한 그런 곳이었다 그러면, 네, 앞차도 무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네, 근데 블박차 입장에서는, 블박차는 바닥에 사람이 떨어져 있다? 시커먼 개통의 옷을 입고? 그럼 블박차로서는 우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워있는 사람 80% 이상이거든요? 내 잘못해봤자 20%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면 운전자면 돈이 안 나와요. 병선임비가. 그럼 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려 처음부터 도와드려서 경찰이나 검찰에 무혐의가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님비가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네, 무혐의가 쉽진 않겠죠. 수사 단계에서.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작년 3월에 가입한 건데요. 이것도 옛날 거예요. 하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뭘더 드세요? 요즘 걸 바꾸면 되는데요. 그 보험사에서 요즘 걸로 바꿔주세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하면 돼요. 예. 아니면 그 보험사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업그레이드. 하나 더들 필요 없어요. 아, 물론, 두개더 들면은 형사합의금이 최대 3억 5천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억 갖고는 불안하니까 나 운전자분 하나 더 들래. 그래서 두개 들면은 최고 둘다 합쳐 3억 5천까지 가능하대요. 저쪽이 2억이면 여기 1억 5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무혐의 받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선임위는 2, 3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방인데요. 지방까지 2, 300에 저희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못 하겠죠. 기소 후에는 변호 선임비가 3억 3,500 나온대요. 3천만 원짜리 있고 500짜리가 하나 있대요. 형사합의금 1억 3천 보장이래요. 이거 작년 2월 것도 이렇게 구닥다리예요. 작년 3월 것도 지금에 비하면은 지금 것은 예 거의 같은 돈에 형사합의금 2억이에요. 그리고 변호 선임비 5천만 원까지고요. 그것도 처음부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도움 안 되잖아요. 사족이지만. 보장 중에 대인 벌금이 누락돼 있다고요? 아, 이거는요. 지금 이분이 운전자보험이 두 개예요. 3천만 원짜리하고 변호사님 3천만 원 나오고 또 하나 500 나오는데 여기에 아마 500의 벌금 여기서 돼 있을걸요. 이쪽에는 빠져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들어 있을 겁니다. 예. 자, 제가 아이고 이게 힘든 무혐의 가능성 때문에. 네, 무혐의 가능성도 일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돈을 쓰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겠지만, 아유, 저 지금은 변호사 도움 못 받겠어요. 기소된 다음에 운전자 보험에 보장, 거기서 3,500 나오니까, 그걸로, 그러면 내돈 내는 거 아니니까 생계 지장 안줄 정도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예,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제가 제 홈페이지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한 상태고요. 검찰에 송치 전인데 새로운 소식 또 나중에 뭐가 새로운 게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후에는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됐을 때는
작년에 가입한 거면 약식 기소돼서 약식 명령에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도 그때 나와요. 근데 그건 이분이 두 개예요. 3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500만 원은 안 나와요. 예, 정식 기소되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기소된다면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하여튼 나중에 기소되면 정식이든 약식 기소되면은 약식 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해서 그래서 변호사님께 사건 맡기고 싶습니다. 가능하실런죠? 예. 제가 맡게 된다고 그러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포인트는요. 밤에 횡단보도 빨간불에 횡단보도 조금 지나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없고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었다. 예. 그러면 앞에 차가 꽤 굽자더라도 피하면은 아니 그게 그거 있다고 해서 멀리서 그랬는데 그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러겠죠. 경찰, 검찰은 앞에 차가 푹 했지 않느냐. 그때 조심했어야 된다. 이제 그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닥에 사람이 쓰러지는 것까지, 그것까지 대비해야 되나?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시속 60일 때, 저기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으면은 한 40m 보일까요? 서 있는 사람은 40m 정도 좀 보이겠죠. 어른어른 하면서요. 가로등 있는 데는 보이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잘 안 보이거든요. 누워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누워있으면 이 전조등 불빛이 30m 정도 보여지는데요. 그럼 으악! 하면은 시속 60에서 저거 어떻게 피해요?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또 하나 포인트. 1차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예요. 1차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블박차가 어디를 밟고 지나갔느냐. 역과한 부위. 다리 쪽을 밟았다. 그러면 사망은 블박차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에요. 사망은 가슴 쪽을 밟았다. 그러면 가슴 쪽 밟았으면은 장기 파열로 그래서 사망했다 그러면 아 처음에는 사망하지 않았었는데 1차 사고로는 사망하지 않았는데 2차 사고로 사망했다. 이래 되면 이제 불박차에게 책임지는 거죠. 그것도 잘못이 인정됐을 때. 그래서 만약에 머리를 밟 이제 역과 사고예요. 역과. 그런데 다른 데 때문이 아니라 머리 때문에 사망했다. 그러면 1차 사고 붕 떴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미 1차 사고 나서 2차 사고 날 때까지 한 8초, 9초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죠. 예,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예, 시간 알려주시면 라이브 꼭 보겠습니다. 기소된다면 저희 사무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못할 것 같아서 내일 제가 방송하려고 했어요. 예, 꼭 라이브 보겠습니다. 절대 구속 안 되고 절대 실형 아닙니다. 구속 절대 안 돼요. 절대 실형 아닙니다. 네, 절대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1억 3천만 원 범위에서 형사 합의하면 벌금이냐 무죄냐의 선택일 듯하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경찰에서 만약에 벌점 100점 부과하려고 그러면 설령 벌점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반만 부과돼야 된다. 예. 아 무단횡단도 쓰러져 있었으니까. 네, 그것도 주장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는 무죄를 받고 싶은데 솔직히 지난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고 같네요. 아, 과실이 어떻든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유족분들에게 죄송하고요. 아, 한편 와이프는 정신과 치료 받아보래요. 잠을 못 자요. 계속 누워도 눈에 떠오르고요. 저 트라우마가 엄청납니다. 정신과 치료 받아보세요. 예. 이제 이게 극복이 되면 밥도 못 먹고 계속 그냥 사람이 멍해요. 그래서 네, 정신건강의학과에 심리상담 필요하죠. 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못 피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잘못이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생각해 본 베스트는 그래 형사합의는 해야 되겠다. 형사합의금 드리고 1억 3천만 원 드리고 그리고 무죄 받을 수 있으면 무죄 받고 싶다. 그래야 유족분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고 저도 마음이 놓일 듯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분들도 그래요. 합의하면 절대 안 돼. 합의는 유죄 인정하는 거야. 아니에요. 합의하고서 무죄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합의하고 무혐의 받고요. 합의하고 무죄 받습니다. 합의했다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운전자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그리고 유족분들에게 지금 이분 무진장 마음에 죄송함, 내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요.
내 차에 돌아가셨다는 게 죄송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앞에 차가 후두둑 할 때 그때 내가 어 저거 왜 저래 그때 미리 속도 줄였더라면 상향도 한번 켜봤더라면 막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합의는 하세요. 형사합의 했다고 해서 내가 유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돼야 내 마음이 좀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피해자 가실이 80에서 100%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불박차에 대해서는. 물론 누워있을 때 70%로 보는 판결도 있지만 요즘은 80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하여튼 70에서 100%예요. 불박차에 대해서. 그 정도면은 1억 3천이면은 요즘 다른 차는 2억인데 왜 1억 3천이야? 아니야, 아니야. 예, 1억 3천이면 그 범위 내에서 합의 안 하면 오히려 상대 측에서 그 유족들이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합의 안 하고서도 이런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무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1억 3천에 원만히 합의하고 그리고 무죄 주장하세요. 어쩌면 오늘, 네, 내일 아니고 오늘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꼭 라이브 시청하겠습니다. 지금 이분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데요. 여기 또 글을 금방 올리셨네요. 평소 세 딸아이들을 태우고 다녀서 안전운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게는 사고 없을 거야. 난 평소에 조심하니까. 그런 안일함도 있었지만 큰 사고가 정말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 아, 내 운전자 보험 왜 옛날 건가. 왜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었나. 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 아니었을까.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 오타도 많고 두서없는 내용도 많았는데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놓입니다. 잠 못 주무시고 밥 못 드시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일상으로. 일상은 계속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셔야죠.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잘못하면 멍하니 있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고 실질적으로는 이 불박차 운전자분이 피해자죠. 궁극적으로 무죄가 될지 아닐지는 이제 싸워봐야 되지만. 자, 형사합의는 경찰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하십시오. 검찰 단계에서 해야 그래야 왜냐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반드시 첨부돼야 그래야 보험사에 돈이 나오거든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안 나와요. 경찰이 끝나고 검찰에 송치가 돼야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교사원 그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 검찰 단계에서 네 검사님 저 합의하고 싶습니다. 형사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1억 3천 범위에서 합의하세요. 그리고 기소될지 무혐의 처분될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만일 기소되면 혼자서 하시긴 좀 힘겨우실 수 있는데 요거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얼마인지 불박차 속도가 얼마고 그리고 초차가 피해서 쓰고요. 저 왜 그래? 예. 가만히 있잖아요. 비상 켠 것도 아니고 뭐 동물이 지나갔나? 가끔 밤에 뭐 그 들짐승들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 들깨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뭐가 훅 지나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야? 어이구. 근데 저 차가 서 있네. 괜찮은 거 보다. 그런데 이때 비상등 켜요. 그럼 나 어쩌라고요? 그러고서 하나, 둘, 예. 그래서 불박차 속도가 얼마였는지 이거 제한속도 60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저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미터에서 보이는지 하향등일 때 지금 여기 저 가로등 있죠? 가로등이 또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가로등 지나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쪽이니까 또 어둡잖아요. 이런 것을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도 해야 될 텐데 이게 경찰에서 해줄런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돌아가신 분도 참 안타깝고요.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예,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제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얼마든지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세 딸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어린 딸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빠가 맨날 밥못 드시고, 잠못 주무시고 그러시면은, 가족들 전부 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운이 나빴던 경우죠. 빨리 트라우마 회복하시면서, 극복하시면서요, 일상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